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 리포터 정가영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파이터, 슈퍼사번, 그리고 핵펀치. 뉴질랜드의 캐나다 마크 헌터를 부르는 말들인데요. K1에서 챔피언에 오르고 당당히 종합격투기 대회 프라이드 FC에 입성한 헌트는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고 수비를 포기하며 공격을 감행하는 파이터입니다. 그의 명승부 중 다섯 순간을 꼽아봤습니다. 헌트에게는 엉덩이도 무기! 프라이드 남자 2004 마크 헌터 대 반달레이 실바와의 경기입니다. 당시 헌터는 K1 챔피언 출신으로 종합격투기 프라이드 무대를 밟는 초보였는데요. 관록의 챔피언 실바가 분전했지만 체중의 차이는 무시할 수 없었겠죠. 2-1 판정승으로 마무리된 이날 경기는 실바를 짓뭉개는 엉덩이 스탬핑이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황제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간 프라이드 남제 2006 마크 헌터 대 에밀리아넨코 효도르의 대결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프라이드 연말 이벤트 남제에서 마크 헌터는 60억 분의 1 효도르에게 도전했는데요. 효도르의 손쉬운 승리를 예상했던 이날 대결에서 헌트의 의외성이 또 한 번 빛을 발했습니다. 급기야 헌트는 키로까지 시도하며 얼음 황제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갔는데요. 비록 효도르가 승리를 따내기는 했지만 헌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한 판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3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열린 UFC인 재팬 헤비급 메인 매치에서 헌트는 UFC 최장신 스테판 스트루와 대결했습니다. 헌트에게 35cm의 키 차이는 물러섬의 이유가 되지 않았는데요. 점점 흐름을 자신에게로 가져가던 헌트는 3라운드 강력한 펀치를 스트루브의 턱에 적중시키며 KO를 따냈습니다. 이날 스트루브는 턱뼈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기도 했죠. 2위는 UFC 역사상 최고의 명승부였던 마크 헌터 대 안토니오 실바의 혈전이었습니다. 2013년 12월 6일 호주 브리즈번 엔터테인먼트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33에서 두 선수는 피 튀기는 명승부를 펼쳤는데요. 계속되는 난타전에 헌트의 금발이 붉게 물들기도 했습니다. 1위로 꼽아도 될 경기였지만 실바의 약물 복용 혐의가 제기되면서 경기는 무효 처리가 됐었죠. 대망의 1위는 헌트의 상징과도 같은 K1 마크 헌터 대 레이 세프의 경기가 차지했습니다. K1 월드 그랑프리 2001 후쿠오카 대회 준결승에서 슈퍼 사모한 마크 헌터는 뉴질랜드의 또 다른 강자 레이 세포를 만났는데요. 세포에게 정타를 허용하던 헌트는 때리테면 때려봐 라고 말하듯이 가드를 내리고 세포에게 도발했는데요. 세포도 지지 않고 노가드로 맞불을 놓습니다. 먼 옛날 사모아 전사의 현신이 있다면 바로 헌트였겠죠. 지금까지 스포츠 서울 리포터 정가영이었습니다.